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별로 재미없을 것같지요 영혼을 취하는 도서관. 읽어야 될 책을 읽는 시간. 읽고 싶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그래서 일박2일 떠남이 있는 숲 속에서 함께하는 도서관을 꿈꾸고 있어요. 짐과 같은 똑같은 도서관이 또 하나 늘어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동화책 중에 있는 책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소중한 곳,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한 곳은 여러분이 추측한 것처럼 도서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퀴즈 낼게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 고대에 밑에 영어를 간단하게 쓰여 있는 현판이 있대요. 자, 영혼을 치유하는 곳, 마음의 약, 영혼의 약상자.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대에는 도서관 앞에 현판에 영혼을 치유하는 곳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함께 했대요. 요즘의 도서관 좀 안타까워요. 요즘의 도서관 이렇게 써 있죠. 지식과 정보가 만나는 곳 도서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도서관이 어떤 의미인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밀린 과제물과 밀린 공부를 위해서 내가 잠시 머무는 곳, 과연 그런 곳이 여러분의 도서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도서관이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담고 정보를 넘어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꿈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자 중에 이반 일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탈 학교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싶은 또 닮아가고 싶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시가 있다고 하면 그 시를 몇개 정도 암송하나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잡아주는 한 편의 시가 있나요? 이반 일리치는 첫 번째 시를 꼽았어요. 두 번째 어떤 물건을 뽑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 이 학교 올때 이 물건과 함께 온 사람 있나요?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그 물건 뭐죠? 자전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전거 타고 오신 분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장거리학수네 좋아요. 여러분들 자전거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가장 좋아요.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 속도와 방향과 빠르기를 정할 수 있어요. 무공해요. 몸에도 좋아요. 첫 번째, 는 실을 뽑았고, 두 번째, 자전거를 뽑았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이반일치가 뽑은 세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와 관련된 건데, 뭘까요? 예, 네, 센스신 분알 텐데, 뭘까요? 책이요? 책이요? 어, 멋진 시도에 감사합니다.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어디죠? 네? 네, 맞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21세기 현재 도서관은 어떤 지한번 볼까요? 다 뭐예요? 지식이 만나는 곳, 배우 메터전 자기주도 학습의 장,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이렇게 뭔가 뭐예요? 에, 열심히 뭐를 축적하고 쌓고 개발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저는 도서관 그 옛날 그 시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아, 미네르바의 부흥이라는 말이 있죠. 자. 혹시 여러분들, 부엉이와 올빼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부엉이와 올빼미 구분할 줄 아시는 분 자, 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막 넘기죠? 그래서 뭐 올빼로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게 없는 거는 뭐예요? 올빼미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건 뭐예요? 부엉이예요 자, 보통 부엉이를 지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도서관이 지혜 상징도 되지만 정서. 그래서 자 부엉이의 날개가 몇 개죠? 두 개죠. 저는 하나는 IQ 지식을 넓혀주는 곳이 도서관이 되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날개는 뭐예요? EQ 정서와 윤리적인 것을 도와주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지금의 대부분의 도서관의 기능이 다 뭐예요? 한쪽인만 있어요. 새는 분명히 두 개의 날개로 날을 수 있어요. 비행기는 뭐예요? 분명히 두 개의 날개로 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는데 제가 꿈꾸는 도서관의 모습은 이런 균형과 조화입니다. 자, 우리 고대 도서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영혼과 마음을 돌보는 곳, 가슴으로 다가간다, 목적과 의미 중심으로 간다. 현대 도서관. 분명히 여러분 뭐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명지대에 있는 이 도서관이 지식을 넓혀주는 곳도 되지만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곳으로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직 명지대 도서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서관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통계를 볼게요. 베이브모어 세대는 암의 원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살이고 에코 세대, 뭐 여러분이 지금 2세대죠? 숫자를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또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을마다 곳곳마다 있는 이 도서관이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위한 어떤 찾아갈 수 있는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플 때 오늘 이 학교를 오면서 잠깐 봤더니 뭐 학생 상담 뭐그게써 있더라고요. 어뭘 그거를 자연스러운 학생 상담을 어, 권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상담 같지 않은 상담이 제일 좋아요. 상담실 같지 않은 상담실이 제일 좋아요. 저는 도서관이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담실 같지 않은 상담실 같아요.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그런 도서관에서. 상담 같지 않은 상담, 같은 책 함께 읽고 먹으며 수다 떨고 흉내 내는 그러한 독서 소그룹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신 분들 여러분들 한자 좀 배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 가지고 여러 가지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섯 개의 관자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도서관에 대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도서관을 벗어나 책을 관리만 하고 보관만 하면 저런 관이 돼요. 책이 꽂혀만 있으면 나무 조각이에요. 이 학교의 도서관 문턱이 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책만 보관하는 관으로 만들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전 여러분들을 이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성관, 여러분들의 결혼관, 여러분들의 행복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을 쌓아가는 귀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 네, 학부 때그 도서관에서 만났던 책, 그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관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자, 세 번째 관. 여러분, 집에 수도관 이 있죠? 가스관 이 있죠? 진정한 도서관은 뭐예요? 교류예요? 나눔해요 순환해요? 여러분, 도서관이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을, 미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독서법이나 독서치료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권의 책은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그런 게써 있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 권의 책은 약이고 약은 또 뭐예요? 한 권의 책이 될수 있다. 분류는 처방이고 처방은 분류다. 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가운데서 가치관을 키우고 멋진 교류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스코리아가 그죠진딱 뽑히면 머리에 못 쓰죠. 제 왕관 쓰죠? 예. 전 여러분들 도서관이 여러분에게 성취를 안겨주는, 내게 승리를 안겨주는 좋은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순간들이 이 도서관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관, 공간이죠. 장소를 넘어서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곳, 책을 만나는 곳. 여러분에게는 과연 도서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할수 있을 때 도서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도서관에서 만난 가장 나를 뒤흔든 책은 무엇일까? 책중 이런 제목의 책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책. 여러분,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메모해 보시겠어요? 제 닉네임이 북 레시피 닥터인데, 여러분, 이번 기회를 살려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똘스터의 원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아, 마무리 한 시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 학교 근처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도서관 여러분이 쉴수 있는 가장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리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집 가까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여러분에게는 도서관이 어떤 의미입니까? 도서관이 가장 친근한 친구요 가장 멋진 장소가 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성취를 안겨주는 멋진 공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